오늘의 마지막 그래프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래프는 그림입니다. 그림, 이야. 너무 작지 않나요?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예. 제 손만한. 그 뒤는 제가 작은... 얼굴이 좀 작은 편인데. 얼굴보다 작네요. 얼굴보다 작다고요? 그러네. 그러네. 하하. 진짜 작은 그림이 나왔네. 근데 이게 실제 축소판이 아니라 실제 네, 크기예요? 실제 크기입니다. 실제 크기. 이런 그림도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잘 없잖아요, 작은 그림은. 작지만 뭔가 느낌 있습니다. 이거 근데 책 표지 아닌가요? 아닙니다. 혹시?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이에요. 이거 뭔가 글이 와 글이 작은 글이 쓰여 있고 또 꽃나무가 있죠 꽃나무 뭔가 열매 같은 게 막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피어, 꽃도 피어 있고 꽃이에요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꽃과 예. 열매 아니면 꽃은 조금 약간 희미하게 꽃송이 뭔가 네. 이렇게 꽃봉오리 어떤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박소영 씨 매화나무는 매화? 아닐 것 같고 매화 아닌 것 같고 예 아닌 것 같고 제가 살짝 좀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봅니다 뭐 같아요? 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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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나무. 네. 자, 이승현 아나운서 이번엔 냄새 안 맞네요. 아, 냄새. 예. 그림이 워낙 작기 때문에 돋보기로 봐야 또 글씨 네. 같은 것들. 감나무라고 할 수 있을 그쵸? 정도의 크기는 되네요. 좀 연하게 그려서 그렇지. 이걸 막 퀴즈로 한번 풀어보죠.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떡해. 지금 꽃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문제는 당연히 이거겠죠? 네. 이 그림의 꽃은 과연 무슨 꽃일까요? 무슨 꽃일까요? 1번 벚꽃. 벚꽃. 2번 매화. 네. 매화. 3번 복숭아꽃. 복숭아. 4번 살구꽃. 오, 살구. 어렵다. 봄에 다 봄에 피는 살구꽃. 네. 다 봄에 피는 꽃들입니다. 벚꽃이지 않을까? 벚꽃. 왜냐면 제가 딱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네. 벚꽃이 지금 날리는 잎사귀들이 표현하신 것 같아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네. 벚꽃 갑니다, 벚꽃. 저는 이승현 아나운서. 복숭아꽃 살구꽃 복숭아꽃으로 가보겠습니다. 복숭아 좋습니다. 복숭아도 많이 그리죠. 자, 김동윤 씨. 근데 크기가 복숭아보다는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것 같다. 살구 정도면은 크기가. 맞아요. 살구 갑니다. 살구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야, 다 봄에 피는 꽃이고 사실은 여기 있는 꽃들이 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거든요. 그게 한 번만 더. 자, 그러면 이승현 아나운서는 복숭아, 김도규 씨는 살구, 박수영 씨는? 잠깐만요. 저희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저 매화로 갑니다. 매화로 갑니다. 매화. 처음 생각대로. 벚꽃 취소하고 취소, 매화. 매화로 갑니다. 아하. 매화, 살구, 복숭아인데요. 복숭아. 예. 답을 한번 확인해 보죠. 위원님, 정답은 무슨 꽃입니까? 2번 매화입니다. 축하합니다. 잘 받으십시오. 네. 아, 세상에. 축하합니다. 아, 위원님, 매화를 그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매화는 매서운 추위에도 이 추위 속에서 꽃을 홀로 피우잖아요. 그 자태가 아주 고고하고 선비의 지조와 절개 같다 해가지고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꽃이죠. 그 겨울이 되면은 완전히 잎도 없고 꽃도 없이 그냥 죽은 듯이 있다가 봄 되면은 꽃부터 먼저 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장수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설중매화란 말 들어보셨죠? 네. 눈 속에서 피는 매화꽃. 선비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 매화를 정말 사랑을 했었죠. 선비들이 난 못지않게 사랑했던 매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림이 매화다. 참 뭔가 계속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약간 몽환적인 네. 그 느낌 있잖아요. 작지만 이렇게. 굉장히 강렬해요. 그렇죠. 누가 그렸을까요? 누가 그렸을까? 김흥도 선생님. 아, 단원. 김흥도 선생님께. 김흥도 선생님 매화도 그렸습니다. 매화. 예. 이거 약간 근데 뭔가 신사임당이나 헌한설원 이런 여류화가. 여류화가 그림이 아닐까. 물론 이게 그 매화 어떤 절개를 표현한 거긴 하지만 지조와. 위원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누구가 그린 작품인가요? 조선 제일 매화를 잘 그리던 분의 작품인데요. 조선 제일의 매화를 조선 제일의 호를 설천이라고 이름을 어몽룡이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어몽룡. 이몽룡 아니고 어몽룡. 그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매화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 당시에 대나무를 가장 잘 그리시는 분은 이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포도를 가장 잘 그리시는 분은 황집중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하고 세 분을 아울러서 삼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만큼 매화에 독특하게 잘 그리고 유명했던 분이기도 하죠. 그 이렇게 설천서라고 써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설천이 그렸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어몽연 작품에 확실한 거죠. 네. 저희 진품명품이 9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29년 됐잖아요. 네. 처음 소개됩니다. 어몽영 선생의 작품은 처음 소개됩니다. 그 많은 작품들. 네, 29년 동안 저희가 수많은 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처음 소개돼서 굉장히 귀한가 봐요. 굉장히 낯설, 그렇죠. 네. 낯설 수도 있는데 귀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제 장담컨대 네. 여러분 세 분 어몽영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요? 네, 저희가 어몽영 선생님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특히 이승현 아나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이승현 아나운서가 잠시만요. 너무 좋아하는 곳에 이분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에? 예. 제가 좋아하는 이승현 도서관? 아나운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에? 백화점? 백화점 보세요. 장소 갑자기 너무 사랑한다고 지금 이런 거. 여기 있습니다. 오! 아! 제일 좋아하는 돈이었네요. 돈! 매일 버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5만 원권의 앞면만 기억하잖아요. 신사임당. 네. 예, 예, 예. 뒷면에 이렇게 매화가 있었고요. 어머나. 네. 어몽영 선생의 매화. 그 정도로. 전 국민이 다 좋아하는 거네요. 대단하죠. 이거는... 한번 볼까요? 작품을 드려볼까요? 비슷한가요? 이것도 매화. 뒤에 이제 대나무가 있는데 앞쪽에는 매화거든요. 뒤엔 대나무고 앞에는 네. 매나무고. 비슷한가요? 오늘날 역시 검은색으로 포인트 주는 게 잃지 않는 거니까. 네, 요게 이제 5만 원권에 있는 이 작품이 어몽영 선생의 달밤에 핀 매화 월매도라는 작품입니다. 월매도. 달밤에 핀. 사실 지폐에 뭔가가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몽영 선생의 작품을 몰랐던 게 약간 부끄러울지 정도. 위원님, 지폐에 들어가실 분 정도면 당시의 명성이 굉장했던 분인가요? 대단한 분이죠. 예. 매화를 잘 그리러 뭐 그 당시로서는 제일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독창적인 그림을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분의 매화를 따라서 그 후대분들이 이 어몽영의 화법으로 매화를 그리기 시작하게 되죠. 이분의 저 기법을 보면 매화나무 등키를 전부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딱 잘라서 그렸잖아요. 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절지법이라고 합니다. 절지법. 네, 전체를 잘라서 절지법이라고 그러는데 돈에서 본 것도 고목에 이 수직으로 쫙 올라온 거 있었죠. 목판에 보면 수직으로 쫙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새 순이 올라온 순에다가 꽃을 피운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표시도신을 했고 꽃은 보면은 꽃술을 찍었을 때 그 까맣게 있는 그 점을 태점으로 짙게 해가지고 딱딱 잘라들게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건 또 그분의 특징이고 이 그림이 보면은 이 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 나 있는데 이와 거의 같은 것이 어디냐면은 간송미술문화재단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대각선을 네. 그린 것이 나옵니다. 간송에는. 그거하고 맞춰보면은 크기도 똑같고 두 개를 합하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뭐 가로 세로 크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음량이 조금 달라요. 오늘 나온 것은 거의 단목으로 전체 처리를 했고 간송에 있는 거는 이제 단목 처리가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어렵음은 오늘 이 조선 중기 때 그 분신데 조선 중기 이전의 그림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귀하죠 지금 오늘 이 그림은 상당히 귀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네, 대단한 굉장히... 작품이 나왔네요. 그럼 쉽게 말하면은 네. 진품명품에서도 말로만 듣던 그 어떤 그렇죠. 네. 작품을 이번에 이제 처음 이렇게 진품명품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거의 30년 만에 처음 보게 된 작품이고 네. 우리 5만 원권에 있었고 심지어 그렇죠. 간송 네. 그 재단에도 있는. 저희가 그러면은? 그림에 대한 설명은 들어봤고 이제 우측 상단에 보면 화제가 있는데 네. 이것도 왠지 이 매화와 어울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승현 아나운서가 해석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깨끗하고 뛰어난 모습, 특별히 기이한데 변치 않는 마음은 누가 알아줄까? 여인의 마음은 곧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침상에서 조용히 매화 한 가지를 수놓네. 뭔가 단아한 모습을 또 어때요 박수영 씨? 그림과 어울리나요?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 술을 놓고 계실 때 이 매화 꽃잎이 사라라.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수 놓을 줄 알아요? 모르죠. 술을 알지. 술을 셀 줄은 알죠. 후에는 봤지만. 방금 저희가 읽은 이 시는 어몽룡 선생이 직접 지은 시인가요? 아니요, 직접 지은 시는 아니고요. 그 옆에 아까 보면은 그 조그만하게 글 써 있죠. 원만시라고 돼 있죠. 원만시. 그 원나라 만시가 지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분이 진 것을 어몽룡 선생님이 그분의 시를 갖다가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시가 너무 매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그럼 종룡 이 잘된 시를 그 그림 소재에 알맞으면 갖다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위에 우리가 지금 안 본 게 있는데 오른쪽 위에 보면은 도장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빨간 도장. 예, 그걸 보면은 일편 빙심이라고 도장이 되어 있거든요. 오, 빙심. 빙심이요? 한 조각의 얼음 조각 같이 깨끗한 마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얼음. 근데 간송에 있는 것은 두인이 없어요. 아, 도장이 없군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시작할 때 두인을 찍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것이 간송에 있는 거하고 틀림없이 한상일 거다 하는 한상. 것이 더 믿어지는 거죠. 단아는 박물관에 있고 단아는 민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그게 그렇게 만나면 좋겠네요. 만날 수가 있겠네요. 약간 이거 DNA로 친자 확인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잃어버렸던 가족을 그렇죠. 찾거나 그런 것처럼 지금 느끼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DNA요? 아니 잃어버렸던 어른 상황 얘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믿었잖아요. 찰랑쩍쩍 그만하세요. 아 정말 이거 무슨 DNA까지 갑니까 이게. 선생님 이거 보고서 반갑지 않으셨습니까? 반가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몸이 환희를 일으키는. 오, 고맙습니다. 황승환 아나운서. 아하, 예. 근데 정말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희소해서 그런 건가요? 희소할 뿐만 아니라 어몽룡이라는 우리 이야기도 잘 모르거든요. 우리 미술 전문, 우리 미술 감정하는 전문가면서도 왜 그림을 지금까지 거의 못 보니까. 박물관 외에는 가서 볼 곳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정말로 황홀스러웠어요. 와. 그만큼 충격을 준 그림인 거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작품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몽룡 선생 그림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본 곳이 이거 하나고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하고 두 점밖에 못 봤거든요. 두 개밖에 아마 듣기로는 난 10점 미만일 겁니다. 와, 10점 미만! 희소성은 최고입니다. 김도규 씨. 그럼 이게 이제 작은 그림인데 큰 그림이었으면 좀 더 가치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렇죠. 이건 아주 작잖아요. 아주 작습니다. 좀 크면은 많이 올라가죠. 작은 게 좀 아쉽네요. 자, 박수현 씨. 이게 지금 만시 선생님께서 쓴 거를 저기 다시 리메이크 하신 거잖아요. 혹시 본인이 쓰신 자작시라면 가격이 더 올라갈까요? 자작시를 본인이 만약 썼다면은 지금보다 조금 높아지겠죠. 조금 높아진다. 만약에 작품 두 점 그 한 세트로 그걸 같이 만약에 이걸 만났다면 그 가치는 훨씬 더 커지네. 한 배로 올라갈 거야. 아, 배도 올라가. 이 한 작품에서도 배가 올라가요? 예. 예. 같이 만난다면 예. 1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 마음의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쇼감정단 세 분의 추천감정가 확인하기 전에 현재 이승현 아나운서가 단독 선두, 장구 4개지만 그 뒤를 박수영 씨가 3개로 따라가고 있고 그 뒤를 김도규 씨가 2개로 따라갑니다. 오늘 장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김도규 씨는 많이 쓰셨네요. 8,500. 세 분 중에 가장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죠. 이거야말로 그 감정위원님들을 환희차게 만든 어떤 네네. 그 작품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그럼 슈퍼스타의 작품을 이제 접하신 거니까 이건 네네. 이렇게 그 가볍게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게. 8,500. 아, 저 그러면은 4,500 아니고 4,000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바꿔도 될까요? 아, 바꾸세요. 네. 세 분 다 바꾸셔도 됩니다. 지금 뭐 4,000. 네, 4,000으로 한번. 그럼 저는 4,000. 네. 4,200 하겠습니다. 같을 순 없죠. 하늘 아래 대장이 두 명이 있을 순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 마지막 그래프. 예. 정말 보기 힘든 어몽룡 선생의 그러니까. 이 작품 과연 얼마의 추정감정가일지 오늘의 장원은 누가 될지 예. 지금 공개합니다. 조선 제1의 묵매화가 설곡 어몽룡이 그린 묵매도의 추정감정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10만 단위 넘어가면 가 10만 단위 10만 단위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500 1000만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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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승현 아나운서가 가장 예뻤습니다. 이야. 아까랑 똑같았네. 3,500 나왔네요. 아. 어차피 똑같이 썼어도 그렇죠, 장구가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세상에. 오늘 이 작품은 조금도 하자가 없거든요. 워낙 뭐 보완도 잘 됐고 그림 내용도 알차고 근데 워낙 규모가 작아요. 정말로 마음 같았으면 훨씬 높게 측정하고 싶은데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지금 이와 같은 가격을 책정했던 거죠. 네, 저희 TV쇼 진품명품에서는 여러분이 접수해 주신 의뢰품 가운데 채택된 고민수품을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품명품에 소개하고 싶은 고민수품이 있다면 저희 진품명품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